예, 저는 이현정입니다. 소재를 보게 되면, 내용적인 소재를 보게 되면은 도예가 됐던 설치 미술이 됐던 디자인이 됐던 항상 사람의 주변에 있는 것들을 많이 소재로 해서 작업을 했습니다. 사람의 주변에 머물렀구나 하는 생각이 들게 되면서 사실은 최근에 들어서 많이 그 인체 사람의 피규어를 만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만드는 이유는 항상 제가 사람의 주변에 머물다가 이제 사람 안으로 좀더 깊이 들어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어떤 사람의 주변에 있는 도구들을 대상으로 해서 제작했던 작품들은 좀 추상적이라 그렇다면은 이제는 좀더 구체적인 사람이 갖고 있는 내용, 사람들의 삶에 있어서 이야기거리들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어가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사람을 형상화시키거나 사람을 소재로 한, 주제로 한 작품들이 좀 많아진 것 같습니다.